이제 4장을 보시면 지난번에 집터를 정한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 뒤로 이어가는 겁니다. 내위 내지하며 여기 위자는 위로한다는 뜻이고 지는 이제 그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로하며 그치며 내좌 내우하며 또 좌측으로도 하고 우측으로도 하며 내강 내리하며 이 토지를 나눠줄 때 정전법을 이제 그때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구획을 그어서 크게 이제 갈라갈 짓고 리자는 좀더 세밀하게 조밀조밀 따지는 거죠.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서 내선 내묘하니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퍼져서 살게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내묘하니 묘라는 건또이 토지를 가지고 나눠주는 거지요. 나눠주니 자서 조동하야. 자자는 붙어 자자예요. 자서 조동하야.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와서 주원 집사하니라. 원자는 이의 원자 별 의미가 없어요. 이에 두루두루 이를 삼았느니라.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여기 신도시를 한번 건설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크게 사각형, 팔각형으로 딱딱 이렇게 구획을 긋고 큰 도로를 내놓은 다음에 거기에 각자 이렇게 무슨 단지 무슨 단지 딱딱 해서 집을 짓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정리한 걸로 보면 되지요. 부야라 위는 아니요 지는 거야라. 위는 편안하게 한다는 뜻이고 지는 거니까 사는 거지요. 내 위, 내 지. 즉, 편안하게 안정을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서 정착해서 살게 하며. 내 좌, 내 우 할 때, 좌우는 동서열지하라. 동서열지라는 말은 동열지, 서열지를 줄인 거예요. 동쪽으로 열을 짓게 하고, 서쪽으로 열을 짓게 한다. 즉, 사람들이 사는 곳을 동서로 축축축 뻗어나게 한다 이거죠. 강은 위 획기 대게요. 이 강자는 지경 강자지 불래요. 그래서 강은 획기 대게 큰 경계를 긋는 것이고 리는 위 별기 조리하라. 그 조목조목 그 조목을 구분하는 거죠. 선은 포산이 거야니 선이라는 것은 펼포자 흐틀산자니까 펼쳐서 이렇게 살게끔 하는 것이니 혹자가 말하기를 독이 구역이하라라고 하더라. 즉 도랑을 크게도 내고 작게도 내고 논, 밭 이렇게 구역을 짓고서 그 사이에 물길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을 선이라고 번역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죠. 묘는 치기 전주하라. 묘자는 이게 이제 무라고도 발음도 하고 묘라고도 발음도 하는데 그냥 묘라고 읽지요. 치기 전주 그 밭두둑을 다스리는 것을 묘라고 하더라 이거죠. 자서 조동은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온다는 말은 자서수호이 조동야라. 서쪽 물가로부터 동쪽으로 온다는 말이다. 그 얘기는 이동한다는 그런 말이다. 주는 편냐니 언 미사 불이하라. 주자는 두루두루 두루주자라서 두루편자의 뜻으로 번역을 하는데 언 미사 불이하라. 일마다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거죠. 이일 저일 다 챙겨서 그렇잖아요. 새로 도시가 건설되려면 이일 저일 다 하는 모습을 그린 내용이다 이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위 내지하며 내좌 내우하며 내강 내리하며 내선 내묘하니 자서 조동하야 주원 집사하니라.
고야라비는 나니요 지는 거야라 아 좌우는 동서열지야람 강은 위휙기 대개요 리는 위에 별기 주리야람 서는 보산이 거야니 호괄토기에 구혁야람 묘는 지기 전주야라 자서 조동은 자서수호이 조동야람 주는 편야니 언비사부리야람